안녕하세요. 정은 셰프입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들어있는 식재료, 바로 냉동 만두인데요. 누구나 좋아하는 만두를 이탈리아 요리로 제가 둔갑시켜 보겠습니다. 자, 만두 라비올리입니다. 냉동 만두의 고급진 변신! 토마토 소스와 가지를 더해 맛과 영양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오늘의 요리, 만두 라비올리입니다. 저는 오늘 집에 흔히 하나씩은 갖고 있는, 아니 먹다 남은 두 봉지, 세 봉지 있는 만두를 사용할 건데요. 이탈리아 하면은 뭐 파스타 했을 때 라비올리라고 있거든요. 라비올리는 우리나라 만두피처럼 미는 거예요. 밀어가지고 그 속에 치즈를 넣거나 뭐 고기를 넣어서 물에 데쳐서 뭐 크림소스나 아니면 오일에 아니면 토마토에 먹는 건데요. 솔직히 좀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만두, 사실 뭐 라비올리라고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요걸 사용해서 제가 써볼게요. 그리고 흔히들 실수 아닌 실수라고 해야 되나요? 뭐 실수는 아닌데요. 만두를, 냉동만두를 구우실 때 전자레인지 해동해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 냉동만두는 그대로 바로 굽는 게 가장 맛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야, 냉동을 해서 구우니까 속엔 차가워, 겉에만 있고. 그거는 급한 마음에 너무 센 불에 하셔서 그래요. 약한 불에서 온도를 맞춰가면서 구워주세요. 안 달궈졌네요. 잠시 후회하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급해요. 자, 이제 달궈지기 시작했으니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끓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넣을게요. 만두를 한 번에 확 부어버리면 자기들끼리 붙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기름 코팅되기 전에는 제가 하나씩 하나씩 붙지 않게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 온도를 줄여주세요. 그대로 하면 바로 타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조리하는 방식에서 여기서 다 익힐 필요가 없는 게 한 번 더 익힐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타지 않을 정도만 익혀주세요. 배고프시면 드셔도 되고요. 네. 이거를 그냥 사용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물만두로 나온 거기 때문에 볶는 순간 다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살짝 구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이거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군만두 사용하셔도 되게 맛있어요.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익혀줄게요. 제가 킨타월에 빼놓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방울토마토는 너무 크게 썰면 입에서 식감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등분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써셔도 되고요. 집에서 많으면 이렇게 옆으로 놓고 이렇게 써셔도 돼요. 나중에 이렇게 써시면 훨씬 빨리 하실 수 있겠죠. 되게 싱싱해요. 네, 맛있네요. 자, 가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겠습니다. 썰고요. 가지를 두고 고기를 볶아 보겠습니다. 불 올라왔고요. 물을 적당히 둘러준 다음에요. 파 흰 부분을 썰어가지고 오일에 넣고요. 파 향을 먼저 좀 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타지 않게 약한 불에서 하는 거예요. 마늘도 그렇고 파도 그렇고 센 불에서 하게 되면 향은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파의 향을 기름에 입혀보겠습니다. 파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여기에 고기를 넣고 소고기 다진 고기예요. 근데 뭐 소고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돼지고기 쓰셔도 되고요. 뭐 똑같아요. 뭐 닭고기 쓰셔도 관계 없습니다. 고기를 볶아주시고요. 소금으로 밑간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기가 익으면 가지를 볶아주겠습니다.
불을 좀 올려주세요. 이제 야채가 들어가니까 올려서 가지를 바꿨어. 자, 이제 불을 세게 올려주세요. 가지를 맛있게 볶아주고요. 고기를 넣고 가지를 넣어주니까 이 가지가 그 파가 들어가 있는 그 파의 향과 그 고기가 들어가 있는 그 기름을 싹 흡수하면서 그 가지 특유의 그 흡수 능력으로 가지 하나만 씹어도 파랑 고기 맛이 가지 속으로 다 배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소금만 뿌려서 먹어도 훌륭한 가지볶음이죠. 여기에 토마토를 넣어서 살짝만 볶아주고요. 마지막으로 준비해놓은 토마토 소스를 넣겠습니다. 토마토 소스가 들어간 불을 줄여주세요. 쉽게 타니까요. 좀 줄여주시고 이렇게 펴주세요. 그리고 테두리에 소스가 붙지 않게 긁어주시고, 테두리에 소스가 붙으면 타면서 그 맛이 음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게 테두리에 소스를 깨끗이 긁어주시고요. 그리고 야채가 숨이 죽으면 그 위에 만두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두에 그 소스 맛이 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벌린 다음에 만두를 가운데 넣으세요. 만두를 가운데 넣고 소스를 한번 덮어주세요. 이렇게. 간이 배라, 간이 배라 하고 뭐 하시다가 양에 따라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야채나 뭐 가지에 따라서 약간은 수분이 고축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집에 뭐 미리 만들어 놓은 뭐 닭육수나 고기육수가 있으면 넣어주시고, 없으시면 그냥 물 넣어주시면 돼요. 저도 약간의 물을 좀 넣어볼게요. 이 수분이 자작해지면 완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너무 저어주면 만두가 다 터져요. 그러니까 너무 저어주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밀듯이 이렇게 살살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매운 거 좋아하시면 집에 있는 뭐 청양고추나 매운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그다음 조금 더 약간 그 이탈리아 풍미의 그런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즈를 좀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잠시 졸여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된 것 같은데요. 자,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향이 그냥 확 올라오는데요. 자, 별로 완성이 됐고요. 이 위에 고명을 얹을 건데요. 루꼴라라는 야채거든요. 이걸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두 라비올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냉장고 속 만두로 누구나 손쉽고 간편하게 토마토 소스로 새콤하게 맛을 낸 이탈리아풍 만두 라비올리 완성입니다.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냉동 만두로 간편하게 만드는 라비올리 요리입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요. 손님 초대 음식으로도 좋습니다. 맛있게 만들어서 즐거우시길 바라요.